성경 주역으로 만나다 제29강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 강설하겠습니다.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. 예, 마태복음 9장 16절입니다.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는 기우려고 된 천조각이 그 옷을 당기어 더 흉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라. 17절입니다.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게 되나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부으면 둘 다 보존되니라 되느니라고 하시더라. 예,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, 예, 새술은 새 부대에, 이런 말씀 우리가 알고 있었죠. 그 문장인데요. 여기서 새 천조각, 새 포도주 이런 개념들은, 이런 말씀은 비유인데요. 당연하게 새 천조각이나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,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이고,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진리, 하늘의 감로수지요. 하늘이 주는 은택의 그 따뜻한 진리의 말씀이죠. 그리고 오드잇자는 천조각이 사실 오드잇자는 오드잇자 자체가 주역에서는 근도를 나타냅니다.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의 진리를 내놓다 이런 말이죠. 당연하게 낡은 옷, 이것은 바로 기존의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하던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잘못된 진리에 끄달려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지요. 또한 낡은 가죽 부대,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다. 또 잘못된 하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겠죠. 근데 가죽 부대라는 말은 사람이 가죽 부대예요. 우리가 사람이 살 가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래서 또 이 가죽 부대를 양 가죽으로 많이 만들었잖아요. 이 양도 바로 백성을 나타내는 것이요. 그러니까 이 가죽 부대는 바로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. 저희들이 살 가죽으로 된 부대잖아요. 이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데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라. 그러니까 인간이 낡은 관념, 이데올로기, 잘못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이비, 우상 숭배, 대상적인 신간, 또 관념적 이데올로기, 인간의 탐욕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에는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부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. 그렇게 되면은 그 가죽 부대가 터져서 이 말씀도 쏟아지고 또 사람도 죽게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,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부으면 둘 다 보존되니라 하면서 이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있죠. 새 가죽 부대는 바로 새로운 사람, 내 몸과 영혼을 모두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하늘의 진리를, 하늘의 뜻을 담을 수가 있다. 이렇게 해석드릴 수 있겠고요. 유학에서 일신우신하죠.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한다. 그래야 어떻게 해요? 하늘의 소리를, 하늘의 진리를 담을 수가 있다는 것이요. 주역에서는 일신지위 성덕이에요. 날마다 새로운 것을 일러, 그것이 바로 성대한 덕이다. 바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를 만드는 거죠. 날마다. 또 대축계에서는 대축은 강건코 독실코 희강하여 일신기덕이다. 날마다 새롭게, 날마다 그 덕을 새롭게 한다. 사실은 새 포도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는 뭐다? 자기의 덕, 마음을, 사랑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이 덕과 일신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고,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는
내 가족 부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마음속에 똥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거를 쏟아 버리고 그래서 하늘을 향해 있으면 거기에 비가 내리고 새 포도주가 담겨지지만 똥물이 가득 들어 있는데 거기에 하늘의 비가 물이 새 물이 들어와도 금방 썩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? 새 가족 부대를 올바로 일신일신 일신지위 성덕을 했을 때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 개요쳐 갈수 있다. 이런 말씀 같습니다.